말씀하네.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 안녕 랩런트 여러분, 내 이름은 삭개오야. 삭개오. 내 이름이 뭐라고? 어, 안 들려. 내 이름이 뭐라고? 맞아 맞아, 내 이름은 삭개오야. 야야야야, 저기 세리다 세리. 우리 못 본 척 하자. 어허, 오늘은 누구한테 돈을 받으러 가볼까? 그래 그래. 야야야, 야 오하나, 너 내가 장부해 보니까 너 돈을 안 냈어. 빨리 돈 내. 아이고 세리놈, 또 돈 받으러 왔네. 빨리 돈 줘. 돈 어딨어? 빨리 여기 가라. 그래, 아이고. 돈을 빨리빨리 내란 말이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지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윗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히히, 우리는 쌍둥이야. 봐봐, 똑같지? 똑같이 생겼지? 마스크 어? 벗어서 보여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다시 써.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너희 둘 똑같이 생겼잖아! 응, 우리는 쌍둥이야. 그래서 세금도 한 명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어? 장부인은 두 명인데 어, 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 이제 큰일 났네.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하면 좋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기다려봐 얘들아. 야야야, 너희들 똑같이 생겼다 그지? 쌍둥이지?
맞아. 두 명인데 똑같이 생겨서 한 명만 돈을 내도 괜찮겠어. 거봐 거봐, 한 명만 내도 된다잖아. 그래, 한 명이 내는데 대신 한 명이 두 배씩 내서 똑같이 돈을 내라고. 아이고, 머리 쓰다가 다 털렸네. 아이고, 머리 쓰다가 걸려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머리 쓰지 말고 빨리 돈 내. 여기 빨리 돈 내. 돈 내. 저 두 배 맞아? 두 배 맞아. 여기 두 개 있잖아. 그래, 머리 쓰지 말고 바로바로 돈 내. 알겠어. 얼른 가. 렘넌트 여러분, 사람들이 저런 사케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사케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거든요. 사람들은 사케오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안 보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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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지금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저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아, 넌 키가 작아서 안 보이구나. 쳇!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단 말이야. 안 보여. 어떡하지? 나도 정말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 이때였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뭐야?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 어디 보자. 그래, 이 나무 위에 성큼 성큼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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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뾰로롱. 올라왔다. 저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 사케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나무야, 저리 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예수님, 차린 건 많이 없지만 식사하세요. 저기 좀 봐, 얘들아. 저기 예수님이 저 나쁜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 주여, 오늘 하나님을 저는 만났다고요. 제가 번 돈, 모든 돈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오늘 사케오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세. 자, 힘차게 함께 찬양해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삭개오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삭개오를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싫어했어. 막 미워했어. 제발 삭개오 봐봐. 쟤 도망다니자. 쟤는 세금 뺏어. 우리한테 돈 뺏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야. 삭개오 싫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는데 어디 있어? 삭개오를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아까 어디 올라갔어? 어? 와, 나무 이름도 안 해? 그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나도 예수님 볼래? 어디 있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랬죠. 오, 이게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온 거야. 삭개오를.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거는 예수님 볼 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하늘에서는 뭐가 열리냐? 축제가 열려요. 축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감사한 참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너무 감사한 참 선지자예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게요?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너무 작아. 이거 흘리면 못 찾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커지는지 봐봐.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 돼? 그 조그만한 거 코딱지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어릴 때 심겨진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나무가 되었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라와서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 자, 전부 다 두 손 들고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다.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길 수 있도록 미션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 우리가 따라 쓸 말씀 단어예요.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는 렘넌트가 되어 보아요. 글자를 쓸 도구를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 써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shepherd who knows the love of mighty God, listening to the word you give me wisdom. Angels came to me in the midst of prayer, praising you, my hating heart will fade away. I'm a worshiper who knows the love of mighty God, placing in my heart gospel through and through, granting me answers in my little hand, giving my lips unending praise. Though I am young, faithful worshiper who knows the love of God, promise and vision given through covenant and worship forever gone, wanting to be a happy worshiper who dreams of sharing the gospel there. Nations, countries, to the ends of the earth, everybody praising our worshiper, lost the love of mighty God, listening to